그러다 보면 돈도 나가고 옆에 있는 애인도 나가고 내 건강 챙긴다고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게 낙마수가 보이고 또한 약간 너무 좋다 보니까 구설수도 보여요. 잘못하면 사람도 갈아치우고 돈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올해가 이제 지나면 2021년도가 이제 신축년이죠. 신축년 소띠해가 오죠. 엉금엉금 기는 소들. 용불사 천간에서 보는 미리 보는 띠별 상반기 운세를 좀 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자, 쥐띠 2021년도 상반기 운세. 쥐띠 올해 경자년이죠. 경자년 지혜해에서 자 내년에 신축년 소띠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올해 물이 물을 만난 해운인이겠죠. 지가 지를 만났으니까 버글버글 하니까 쥐띠들 올해 조금씩 좋았을 거예요. 38세 갑자생 쥐띠죠.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숨을 쉬어 가야 된다. 잘못하면 소한테 밟혀 죽어요. 무엇인가 운이 들어오면서 조짐이 좀 좋아서 약간 기분이 업되고 조금 좋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좋아서 들뜨는 그런 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38이 들어가면서 좋지만 사람한테 잘못하면 너무 좋아서 돈으로 돈도 빌려주고 뭐가 좋아서 자꾸 내가 내 보내야 돼. 그러다 보면 돈도 나가고 옆에 있는 애인도 나가고 잘못하면 사람도 갈아치우고 돈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갈아타기를 할 것이고 자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승진의 운이 보입니다. 승진의 운이 보이고 자 연애 사업은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이별 수도 있어요. 가정으로는. 네네. 이별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많이 가정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초반에 그런 해운이 되지 않을까. 직장의 승진과 이제 조금 내가 무엇인가를 조심은 해라. 그치만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다가 넘어지겠지. 자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한숨을 조금 쉬셔야 내가 항상 강조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돈도 안 나가고 사람 들어오는 것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50세는 조금 조심을 하셔라. 네. 초반에. 생일이 늦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한 축을 건너서 62세 경자생. 자, 한가분이 들어오면서, 올해 한가분이 들어오면서 참 좋은 일 만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이 한갑자를 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두돌째를 맞이한다고 보면 돼요. 아기로 치면. 두돌째 맞이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뛰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 무엇인가 새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상반기에 조금 준비를 하셔라. 운이 조금 나쁘지 않게 합의되는 해운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외로 조금 오래 힘들으셨다면 내년에는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경자생들 운이 조금씩 팍팍 치고 올라가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만 조심하세요. 네. 건강 조심하고 자, 내 건강 챙긴다고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게 낙마수가 보이고 또한 약간 너무 좋다 보니까 구설수도 보여요. 네. 구설의 12수 거기에 잘못 따르면 요걸 좀 찾고 넘어가야 관제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사고수도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해야 내 주머니에 귀중한 금전 지킬 수 있다는 말 너무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